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한국경제TV.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산업화 시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한 솔루션이 꼭 필요한 사회인데요. 저의 기업과 정신은 신제품 개발, 신시장 개척, 상생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용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솔루션을 개발하는 오늘의 주인공은 끊임없는 제품 연구를 바탕으로 ICT 솔루션 시장을 이끌어온 디지털 솔루션 리더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디지털 솔루션 전문기업 비젠트로에 찾아가 봤는데요. 지금은 주간회의 중이네요. 베트남 쪽에 ERP만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MES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조성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빠른 기술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서비스를 이끄는 오늘의 주인공, 비젠트로의 김홍근 대표입니다. 비젠트로는 기업에 필요한 모든 그 업무 영역에 있어서 영업부터 해서 생산, 회계, 원가, 그다음에 생산 현장에서 설비, 생산성, 재고 관리 이런 모든 것들을 그 토탈해서 관리해주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ERP, MES, 포탈 등 ICT 솔루션 전문기업인 비젠트로는 2011년 삼성 SDS에서 분사하여 처음 문을 열었는데요. 대표 솔루션인 ERP를 비롯해 국내외 중소중견기업으로부터 신뢰받는 솔루션으로 당당히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계획, 실행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ERP와 스마트 공장의 생산 현장 관리 및 공정 자동화를 지원하는 MES, 협업과 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포탈까지 용도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솔루션을 갖추고 있는데요. 국내외 1,500여 개 이상의 고객사를 가지고 제품의 시장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CEO라면 기업을 대표하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시장, 그다음에 경영환경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미래에 대해서 어떤 통찰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회사를 어디에다가 초점을 줄 것인가, 이걸 굉장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젠트로 창립 7주년 기념 행사 날입니다. 모두 행사 준비에 바쁜 모습인데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걱정, 잘해야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한 7년 되니까 이제 어느 정착을 하고 됐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더 발전하고 도약해야 되니까 그런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잔칫날인 만큼 임원들의 배우자들도 초청하여 파티 분위기를 한층 더하는데요. 대표 사절단 오네. 우리 진정해서 진정해서 대표. 이 자리 어디로 대체를? 이름 확 섞어놔가지고 안 보는 평소에 안 보는 사람들을 한 번씩 또 보라고. 오늘은 부서도 계급도 상관없이 나란히 자리에 앉는데요. 평소 잘 마주하지 못하는 사원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김 대표의 아이디어입니다. 평소에 못 보던 분들하고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하기 위해서 자리를 확 섞었습니다. 낯선 어색함도 잠시, 이미 화기애애한 분위기네요. 행사에서 의도적으로 자리를 섞어서 앉으니까 업무적인 이야기 외에 이제 사적인 얘기나 그런 거 하면서 분위기도 더 좋아질 수 있고 더 편안한 관계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7주년 기념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에서는 맡은다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행사의 시작은 사원 표창으로 시작됩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의욕을 고취하는 시간인데요. 창립일 행사가 사원들에게도 하나의 의미로 남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포탈이 지금 2년 좀 넘었는데 아직 부족한
팀원들도 많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같은 저희 팀원들과 함께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년 동안 회사의 변화 모습을 살펴보면 매출은 초기에 한 48억에서 올해를 거쳐 내년 정도 되면 한 200억이 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노력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좋은 회사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많은 부서가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몇 없는데 매년 창립기념일 행사를 하면서 기회도 생기고 애사심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의 기업가 정신은 신제품 개발, 신시장 개척, 상생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신제품 개발은 경쟁력 있는 신제품을 개발해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두 번째 신시장 개척은 해서 신시장을 개척을 해서 지속적으로 회사가 성장하도록 우리 회사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상생은 서로 임직원들과 서로 신뢰하고 상생해서 좋은 기업을 만드는 것이 저희 기업가 정신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새로 개발하는 MES 시스템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는데요. 설계 로딩도 끝나고 이제 개발만 이제 진행이 되면 되는 단계라서 매주 설계 완료권 그리고 개발 완료권을 업데이트해서 함께 여기 계신 분들하고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실시간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대부분 개발이 완료되어 있고요. 품질 관리나 설비 보전, 금융 관리 위주로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회사라도 걔들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기능이라든지 더 쓸 수 사용할 편하게 좀 해가지고 훨씬 낫다 비전토라가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 기존의 경쟁사에 비해서 이제 신기술 쪽 신기술 그 뭐 빅데이터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신기술과 접목을 해서 우리 솔루션을 더 신기술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우리 고객사들이나 향후 고객들에 대해서 더욱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에서 올라오는 자료, 프로젝트 진행 중인 자료를 가지고 그 시트를 만들어서 계속 관리하고 그럼 베테랑크하고 그다음에 파트너 사건을 여기서 총괄 관리하란 말이에요. 베테랑크하고 한 표로 한 표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쪼그려 하지 말고 저희 대표님은 그 시장의 변화에 따른 신제품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굉장히 앞서 가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따라가기도 상당히 힘들 정도로 굉장히 그 요청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경쟁사보다 그 상당한 기술 수준으로 지금 제품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네. 라이선스 발행 때문에 좀 급한 거 있는데 대표님한테 전자결제 좀 올려드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비젠트로가 자체 개발한 유니포털을 이용해서 전자결제를 올리고 있는데요. 몇 번의 클릭으로 금방 결제 보고가 올라갑니다. 대표님, 결제 올렸습니다. 아, 고마워요. 대표님, 그 말씀드린 게 죄송합니다. 좀 급한 건 있어가지고 고객사 라이선스가 지금 바로 발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결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개인 PC에서뿐 아니라 출장이나 부재 중일 때에도 모바일을 통해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서 업무 처리가 효율적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고객한테 출시하기 전에 저희들 직접 다 써보고 활용하고 나서 이제 문제가 없을 때 고객들한테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비젠트로는 유니 ERP, 유니 MES, 유니 포탈 제품을 개발하는데 그 대표적인 솔루션인 유니 MES는 제조 현장의 자동화 장비나 IoT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생산성 및 품질 분석, 장비 효율 분석 및 고장 예측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장갑 낀 손으로 터치 모니터에서 쓴다면 아이폰 자체가 너무 좋지 않나요? 기능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아이폰이 너무 커도 지금 잘못 누를 가능성이 있고 너무 작아도 지금 문제인데요. 화면에 어떤 시커멓다 보니까 글자 폰트, 글자 크기 네. 이게 어떻게 잘 볼 수 있는지 실제 그 고객
현업 담당자들한테 한번 리뷰를 한번 받아보고, 네.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뭐 터치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간격이 좁거나 너무 넓거나 이래서, 적거나 이래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실제 현업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요새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기술도 워낙 그 빠르게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 환경도 굉장히 그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 그럴까 따라가기 위해서는 창의성을 버려야 되고 차별을 해야 되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창의, 도전, 변화, 지속성장이 저희 경영철학의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과제는 뭐 잘 추진되고 있어? 예, 1단계로 전년에 개발한 거 기능 개선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제로 그 MS 뭐 공장은 없지만 실제 공장 라인을 쫙 이렇게 딱 라인을 좀 모델링해서 판매 출고 예정 준수율은 이제 매출액 달성률, 그 판매 수출 비율, 월말 판매 집중률 이러한 판매라든지 생산 구매 회사 전반적인 그 진행 현황이라든지 리스크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시스템들이 여기 뭐 MS도 있고 SCM도 있고 ERP도 있고 BI 이런 시스템에서의 모든 데이터들이 올라와서 우리 고객들이 한 솔루션만 들어가면은 전체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사랑을 받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관리자가 손수 수범할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최신 트렌드라든지 이런 공부하는 모습, 연구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밑에 후배들한테도 이게 전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비젠트로의 아침. 이 회사에는 특별한 출근 풍경이 있는데요. 바로 함께하는 아침 식사입니다. 건강이 제일이라는 김 대표는 요일별 다른 메뉴로 아침 식사를 조촐히 함께하는데요. 요새 많은 그 젊은 친구들이 아침 식사를 거르고 출근하는데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리고 건강도 걱정이 되고 해가지고 요일별로 메뉴를 정해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무식 안 가나? 저요? 세 달 정도. 세 달? 야. 성경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아빠가 올라오지 뭐. 이제 아빠가 올라가서. 엄마 아빠가 올라오지 뭐. 응? 선생님 대전에 자주 가? 저는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네, 그래, 그 정도 자주 가는 거 아니야? 저는 거의 안 갑니다. 명절때 아니면. 가족이 뭐 다 올라 있잖아, 같이. 그렇죠. 내 고향이 꿈이야. 내 고향이 꿈이야. 대표님하고 식사하면서 대표님께서 저희 이제 저희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도 많이 물어봐 주시고 이런 자리가 있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은 또 뭐 먹고 싶어요? 아침 먹으면서 점심 뭐 먹을 줄 생각했거든요. 청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유쾌한 아침 식사 모습인데요. 하루의 시작을 웃으며 시작하면 오늘의 일과도 보다 가뿐해지겠죠. 그 업무적인 얘기도 이제 평상시에 많이 하지만 또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면서는 또 일상적인 얘기도 많이 같이 하기 때문에 더 많이 교류도 하고 더 친해지는 것 같아요. ICT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인 만큼 연구원들은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서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김 대표, 서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이제 뭐 계속 사무실에 앉아서 한다는 게 뭐 건강에도 안 좋고 허리도 무리가 갖고 해서 제가 15년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뭐 되게 좋고 몸도 유연해지고. 대표의 권유로 스탠딩 책상이 도입되자 몇몇 직원들은 이를 활용하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지고 앉아서 타고 또 앉았다가 또 섰다가 이렇게 번갈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IT 업무를 장시간 하다 보면은 늘 앉아서 근무를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허리도 안 좋아지고 어깨나 이런 데도 많이 좀 불편해지는데 이렇게 스탠딩 데스크를 구매하게 주셔가지고 이제 아침 한 시간, 오후에 한 시간 이런 식으로 일어서서 근무를 하니까 몸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매일 오후 3시마다 사내 방송이 나옵니다. 준비 부탁드립니다. 일제히 일어나 무엇을 하는 걸까요? 바로 음악에 맞춰 스트레칭을 하는 시간인데요.
운동기구들도 회사에서 구입할 만큼 앉아 일하는 직원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김 대표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이렇게 이제 릴렉스를 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신제품 개발 아이디어도 나오고 또는 이제 이렇게 자기 이제 스트레칭하면서 자기 건강도 좀 챙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밥 먹는 시간, 화장 시간, 시간 빼고는 다 앉아 있으니까 허리가 되게 뻐근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10분 정도 투자해서 운동을 하고 나면은 훨씬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몸이 좋아지고 근무할 때도 좀 더 힘이 나고 맞습니다. 제 17회 임직원 대상 그 BI 부문에 있어서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데 3등 상품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정말 상을 참 많이 주는 회사입니다. 다음은 경제의 1등입니다. 뭐 상품도 상품이지만은 이분의 이제 아이디어가 이 제품에 녹아났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솔루션 개발센터의 엄진원 선임입니다. 1등은 상품권 100만 원이 주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평소에 했던 생각을 온라인이라는 자유로운 틀을 통해서 했는데 퀄리티 있는 제품이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애착과 관심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비젠트로는 사내 공모화 시상을 통해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데요.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참여하기에 솔루션 개발부터 출시 이후까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제품에 열정을 쏟게 된다고 하네요. 비젠트로는 평소 대표님의 경영 철학인 상생 경영을 아주 잘 실천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입니다. 그 첫 번째로 외부 고객인 기업들에게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내부 고객인 직원들에게는 대기업에 버금가는 복지 제도와 성과급 제도로 상생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님의 상생 경영 철학은 직원들의 자유로운 소통과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시킴으로써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 자리에 나와서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테이블 카운트가 0 아니면? 비젠트로에서는 신입 개발자가 입사하면 회사에서 운영하는 멘토링 제도에 따라 선배 멘토들을 지정해서 어려움 없이 업무를 익혀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멘토링 제도가 회사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점이 생겼을 때 이제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업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선후배 간의 유대관계를 쌓는 데도 굉장한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들과 산책을 나온 김 대표. 현재 비젠트로는 공채뿐 아니라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인턴십 교육을 수료한 우수한 인재를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재테크를 여러분이 해야 돼 할 때도 발품을 많이 팔아야 돼. 집을 딱 하나 입장만 할 수 있는 재테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부동산 강의를 또 해줄 테니까. 굉장히 친근한 아버지 같이 뭐 끼니는 거르지 않는지 힘든 일 없는지 등등 직원들을 마음으로 챙겨주시는 분 같습니다. 젊은 시절 새빵살이를 하며 일을 시작했던 김 대표는 사회초년생인 사원들에게 재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젊은 사원들의 앞날을 염려하는 김 대표. 아버지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성장해 있는 상태인데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내년은 8% 이상 성장하는데 지속적으로 앞으로 10년, 15년, 20년은 계속 성장하자. 부산들이 이제 다들 정말 싫다 보니까 아침에 안 오더라도 저녁에 올 수 있으니까 하나씩 놔둬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제 집에 하나 있으면 뭐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아, 좋은 생각이에요. 대전 뭐 그 지대를 좀 해가지고 준비하고 해보도록 합시다. 좋은 생각이에요. 준비하겠습니다. 지속 성장이 되면은 저희 그 직원들도 같이 상생해가지고 뭐 이익도
배분하고 뭐 배당도 주고 프로핏 쉐어도 공유하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저희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삶의 터전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저희 경영에 하는 행위 되겠습니다. 이것을 나갈 지출 경비. 예. 그리고 베트남 그 투자권이 올라왔는데. 예. 예. 서류가 뭐 복잡한 거 맞네 이거. 그래서 대부분 베트남으로 돼서 한글로 번역은 했는데 예. 좀 많습니다. 복잡한. 예. 여기 사인만 하면은. 예. 법인장 직인하고 사인만 들어가고. 앞으로 동남아 진출하는데 그 전초 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예. 해외는 이제 중국하고 베트남에 현재 법인 체제가 돼 있고. 향후에는 이제 그 고객사들이 또 이제 인도나 이런 데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 쪽도 이제 향후에 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젠트로는 해외 시장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김 대표의 다음 신시장 개척지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지역입니다. 공장이 늘면서 ERP 시장이 크게 형성된 베트남에 집중적으로 사업 확장을 꾀하는 중이라고 하네요. 올해는 가전, 의류, 신발 관련 업체의 수주 문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자동차 관련 업종의 수주가 확대되어 2022년까지 3천만 불 규모로 성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doanh nghiệp chế xuất có trụ sở tại Hàn Quốc đã và đang sử dụng giải pháp UniERP từ năm 2015. Sau khi đưa UniERP vào sử dụng, chúng tôi đã thấy hiệu quả đáng kể nhờ sự liên kết toàn cầu với công ty mẹ tại Hàn Quốc. UniERP giúp chúng tôi có thể thiết lập kế hoạch sản xuất tổng thể tại công ty mẹ.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서 인프라, 네. PDA 뭐 이런 거, 네. 바코드 프린터 뭐 이런 거, 사용 PC 이런 거 필요하고요. 요즘 이 PDA나 바코드 시장이 MES를 주축으로 해서 많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UniERP를 비롯한 IT 솔루션 쪽에 아시아 퍼시픽 넘버원이라는 큰 그 목표를 가지고 품질 경영을 최우선적으로 하시는 분이시고요. 더 나아가서 비즈니스 파트너이신 파트너들과 어떤 동반성장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파트너십의 가치를 알게 되었던 김 대표. 까다롭고 어려운 프로젝트를 겪으며 직원들, 고객들과의 신뢰와 소통이 중요한 가치임을 직접 느꼈기 때문이라는데요. 저희가 사업하면서 가장 어렵던 부분은 그 ERP 사업을 하는 중에 한 곳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객이 그 요구사항을 너무 과다하게 하고 있고 자주 업무 변경, 우리 인력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 자체가 난간에 봉착해서 사업 지연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계약 전제사항으로 두 달 만에 하는 걸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영업 입장에서는 두 달이지만 그게 가능하겠어요? 아무리 봐도 제 경험상 두 달 만에 하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인력이 좀 부족할 것 같지만 연구소나 기타 인력을 좀 대거 동원해서 외주 인력이라든지 관용 가능한 인력들 최대한 투입시켜서 그때 성공할 수 있게끔 진행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좋은 기회고 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그 힘을 모아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보통 대부분 저희들이 하는 방법론으로 보면은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2개월 만에 오픈하자 그래가지고 주말 그다음에 야근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직원들한테 설득하고 그 부분을 진행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능을 크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동화 개발 도구를 사용해갖고 생산성 높이는 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가야 될 방향 같습니다. 최신의 트렌드를 따르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짧지만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생산 인수로 판단되니까 납기 준수한 이제 고품질이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합시다. 대표님도 직원들을 위해서 많은 그 관심과 배려를 해주셨고 그렇다 보니 직원들도 이제 어느 순간 어디서나 이제 돌격 앞으로 했을 때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그 힘 자체가 저희들이 큰 무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화이팅! 회사 지하에 위치한 볼링장에 모인 사내 볼링 동호회 스트라이크입니다. 실력들이 상당한데요. 진짜
저희와 함께 참여하시면서 사적인 얘기도 많이 나누고 언제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직원들과 소통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서 든든하고 좋습니다. 볼링 동호회뿐 아니라 당구 동호회까지 직접 동호회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김 대표. 됐다. 잘했다. 실력이 많이 늘었다. 아, 이게 다 볼링 동아리 때문인가? 딱 이래. 파이팅! 이날 볼링 동호회 모임에는 김 대표의 아내도 찾아와 응원을 해주었는데요. 와! 이 정도면 볼링 동호회의 열심 회원이네요. 네, 볼링 동호회 같이 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어떤 개천간이나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 교류하면서 하면 서로 잘 알게 되고 회사 업무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볼링 후에는 우승자에게 시상식도 함께했는데요. 회사가 가족 분위기이기 때문에 가족 분위기를 만들려고 제가 같이 어울리고 뭐가 또 어려운 일이 있나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좀 살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치맥 회식까지 김 대표 오늘 완벽한 동호회 코스를 마쳤습니다. 저희의 비전은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기업에 필요한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화 그다음에 디지털화하는데 필요한 기업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아시아 태평양에서 제1의 최고의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되는 게 저희 비전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넘버원. 어쩌면 꿈 같은 말이지만 늘 꿈으로 내일을 이끌어온 김 대표에겐 오늘의 목표인데요. 사업이 전부 다 우리 솔루션으로 다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ERP라든지 포털 이런 것들은 우리 회사에서 직접 쓰고 있습니다. 써보면서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확인도 해보고 잘못된 부분 잡고 앞으로 더 개선할 방향도 잡고 솔루션을 잘 개발하는데 굉장히 애착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죠. 내일을 준비하는 비젠트로에 대해 경영 컨설팅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았습니다. 비젠트로는 기술의 변화에 대처하고 신제품 기술 개발과 기존 솔루션의 발전을 위하여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직무 발명 보상 제도를 도입하여 직원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지속된다면 ICT 기반의 산업 현장에 꼭 맞는 세계적인 솔루션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급변하는 IT 기술의 속도를 마치 서핑을 하듯 헤쳐오며 국내 시장을 접수한 비젠트로의 비결은 직원들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믿고 잠재력을 이끌어온 김홍근 대표의 리더십이 아닐까요? 저희가 원하는 인재상은 먼저 창의성을 잘 발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속적인 기술과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하고 동료들이나 고객들과 잘 화합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인재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회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